안녕하세요. 미래정원의 일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눈이 내리고 있는 풍경 속에 클레마티스 겨울 모습, 지내고 있는 겨울 모습 보여드릴게요. 미래정원에는 뒤뜰에 클레마티스가 많이 모둠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종을 한 자리에 묶어서 심어두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장미아치로 올라간 형태에서는 여러 색깔, 여러 종류의 꽃이 피어납니다. 5월부터 9월까지 계속해서 꽃을 피는 여러 종의 녀석들이 있습니다. 여러 꽃 종류가 있지만 오늘은 오롯이 겨울의 모습만 보여드릴게요. 곧또 4월, 5월이 되면 얼마나 예뻐질지 벌써 감동이 있는데요. 지금 모습도 잘 봐. 놔두고 싶습니다. 마른 가지 투성이죠. 만지면 금방 부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손도 못 대고 있어요. 눈이 내리고 있으니까 이 앙상한 이파리, 이 앙상한 줄기가 다른 꽃으로 승화되어 가고 있는 느낌을 받네요. 보세요. 네, 하늘을 쳐다보면서 제가 계속 떨어지는 눈도 같이 잡아보고 있는데요. 클레마티스 잎을 그대로 두고 조금 지저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계속 올려다보고 있으니 예쁘네요. 저 이러고 네, 눈을 클레마티스 잎 근처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원하게 맞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네, 5월, 6월을 벗어나면 그 잎으로 줄기로 살아있는 그 클레마티스를 계속 보게 되잖아요. 2월과 3월 무렵까지도 단조로운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얀 눈이 쌓여주니까 클레마티스의 새로운 꽃이 된것 같습니다. 클레마티스 새싹이 나는 3월 말 정도까지도 저는 이 이파리, 이 마른 잎 그대로 둘 예정입니다. 새싹이 제대로 나면 끊어졌던 줄기나 잎에서 새싹이 나지 않거든요. 그때 살짝 걷어내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눈이 쌓여주면 수분도 공급이 되면서 겨울을 잘 버티는 녀석이기에 또 올해 멋진 꽃을 피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래정원의 일상,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